안녕하십니까. 8월달이 시작이 됐죠. 네, 오늘 썸네일 경제학을 공부할수록 돈과 멀어지는 이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참여합니다. 저는 당신들을 돈의 맹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알프레드 마샬. 네,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경제학자들, 경제 선생님들, 재테크 서적 저자 저 같은 사람들, 또 경제학에서 뭐 주식 강의, 부동산 강의, 뭐돈 강의, 뭐 경제 경영학 전공자들이 모두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이유. 왜? 우리 모두 저 참여를 하는 알프레드 마샬과 그의 제자들, 경제학자들, 경제 선생들 한테 다 속았기 때문입니다. 속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왜 그런지 한번 공부해 보죠. 제가 소봉 프로젝트 4-4, 그 장진우 선생 강의하는 거를 썸네일을 이렇게 달았죠. 화식열전 공부하시는 분들 반드시 필청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보는 돈의 기원과 재료, 사회학자들이 보는 돈의 기원과 재료, 인류학자들이 보는 돈의 기원과 재료, 역사학자들이 보는 돈의 기원과 재료. 한마디로 경제사를 공부하십시오. 뭐 이런 말과 다름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전에는 인류학자들이 보는 돈의 기원과 정체 하면서 이제 뭐 환국, 수메르 문명, 배달 조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를 앞두고 한 것입니다. 썸네일을 그런 이유로 달았습니다. 환국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그 삼국유사에 보게 되면 석유 환국,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그런 삼국유사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를 일본 놈들이 환국을 환인, 사람 인자로 바꿔가지고 불교의 법화경에 나오는 신의 이름으로 바꿔 집어넣음으로 해서 한국의 상고사를 모두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아, 니네 한국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야. 그전은 다 신화야. 니네 한뭐잘 봐주면은 한 BC 58년? 안 그러면 그냥 니네는 AD 500년부터 시작한 역사가 미천한 나라야. 이런 식으로 역사 조작을 하고 있죠. 그런 이게 어떤 우리의 돈과 문제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식열전의 이 역사책에 있는 돈, 중국의 이제 한서에도 거기 밑에 화식전이 있죠. 역사책에 다 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바로 태사강 사마천 할아버지죠. 태사강. 그리고 그래서 사마천 할아버지는 위대한 재테크 전문가다. 그런데 저도 제자를 잘못 썼네요. 제자를 잘못 썼고 위대한 재테크 전문가다. 그리고 생테크라는 말은 이제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 재산, 돈에다가 기술을 가미하면 재테크. 제가 뭐 경영학과 나오고 경리부 근무했고 증권회사 근무했고 대학에서 이걸 가르쳐 봤는데 이게 뭔가 계속 재테크가 뭐가 뻑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인생에다 기술을 가미하자. 생테크로 바꿨는데 우리가 흔히 노자라고 알고 있는 분은 유이자라는 그 분입니다. 제가 화식열전 책에도 썼지만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위대한 재테크 전문가 태사공 사마천 그거보다 더 위대한 생테크 전문가 노자 유이자 이두 분에 대한 말씀을 뭐 화식열전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 중국은 한 나라 이후로 그렇게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됐고 이 사마천 이후로 또 일본도 임진왜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막 부자가 됐고 인도는 왜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나라에 돈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나라 전체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집적된 돈을 갖지 못했고 한국 그리고 그 강대했던 북방 유목민들 흉노족 선비족 뭐 싸늉 서융
왜 점점 저 유목민들은 가난해졌을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역사전쟁에서 실패했다. 또한 역사의식도 없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그 장진훈 선생님 강의에서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통이라 써야죠, 계산하려고. 근데 화폐는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단위죠. 사람들이 여기 부여한 거예요, 화폐에다가. 그걸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되고 빌려준 사람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건 누가 보장해줘요? 누가? 국가 권력이. 안 그럼 소송 걸잖아요. 이행 안 하면. 소송은 누가 중재해줘요? 권력이 해주잖아요, 국가가. 그 사법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다치게 하면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현상은 그냥 순수한 경제현상이 아닌 거예요. 국가 없는 사회에 화폐가 있을 수가 있나? 예, 계량형의, 계량형 플러스 권리와 의무인데. 예. 은행에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 써주고 예금 통장 받았어요. 안 갚을 수 있지? 물론, 저 고대 사회같이 뭐, 요즘은 빚졌다 그래서 뭐, 노예가 되거나 뭐, 형무소 가가지고 형을 살진 않죠. 예전엔 그렇게 했던 거죠, 실제로. 자, 이제 화폐가 뭔지 아셨어요? 정확하게. 네. 경제학자들은 왜 이걸 모를까? 알면서도 안 가르쳐줄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 얘기 안 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나도 아는데.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희 회장은 그 자기 아들 이재용 그다음 조카 정용진이 대학을 갈 때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권하지 않고 역사학과 가라. 재용이 너는 동양사학과 가고 용진이 너는 서양사학과를 가라. 그렇게 갔죠. 저자 역시 아예 재테크 갖고는 안 되겠다. 생테크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다음에 함세웅 신부님의 그 성경, 주식, 뭐 이렇게 복합해서 퓨전식으로 시도를 한번 했었었죠.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는 사실은 특히 수학책 같은 건 다 역사책이죠. 그리스 아테네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돼서 19세기까지의 그 자연현상을 수학 수식적으로 그 표현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을 보이는 세계에 수식화시킨 일종의 수학은 역사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다듬어지지 않고 이제 참 막바지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역사에 대한 다른 개념, 그 다음에 주식, 또 새로이 세상에 나오는 코인, 부동산, 아까 노자, 유이자 할아버지의 도덕경을 다른 앵글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 다른 앵글로 공부한 것을 이 사마천, 태사공 사마천 할아버지 여기에 맞춰서 지금 유튜브 독자분들과 화식열전 구독자, 화식열전 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 보게 되면 드디어 사마천의 은밀한 고백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연나라는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있는 큰 고을이다.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갈석산이 여기 있죠. 연나라는 여기 발해와 갈석산, 발해 갈석산 중간에 있는 큰 도읍지다. 연나라는 밑에 있는 조나라, 제나라의 남쪽으로 통하고 북쪽은 흉노와 경계를 접하며 여기 지금 상곡이라는 데 보이죠? 상곡으로부터 요동에 이른다.
요동은 이제 요하, 지금은 난하, 뭐, 지금은 난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서난하, 서요하, 뭐, 요하, 좀 난하 거기도 다 이제 그 요동이죠. 그 넘쪽 만리장성 넘어온 다 요동 땅이죠. 그 변두리 땅은 아주 먼 곳에 있어서 주민이 적고 자주 침범을 당했다. 민속은 조나라, 대나라와 대단히 닮았으나 요 대나라 조그만 여기 대산, 아 조나라 옆에 이제 대산이라고 있는데 평주 옆에 대산이라고 있는데 그 나중에 그 한무제 이 한무제가 그이 조선을 공격할 때이 대나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죠. 이곳 백성은 아직도 독수리처럼 정안하고 사려가 얕다. 그 은나라를 얘기할 때도 참안 좋게 얘기하고 지금 여기도 다 사실은 동이족 땅이니까 좋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리고 물고기, 소금, 대추, 밤 등이 많이 난다. 북쪽은 오환, 부여와 이웃하고 환은 뭐 아까 얘기한 환국인데 많은 역사책에서 오한을 붙여서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오한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기 자세히 그 사마천 사기의 조선 열전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대표적인 큰 나라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옛날에 뭐 6가야, 10가야, 뭐 50가야, 뭐 마한이 52, 마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조그만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한 부여 여기서 이걸 오한을 묶어서 보지 않고 저는 이제 따로따로 띄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예멕, 조선, 진번 이런 우리가 뭐 조선, 진번, 임도 이게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쪽에 접해져 있다. 그러면서 이 화식열전의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외놈들이 역사 왜곡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역사를 그냥 쭈그러뜨려 가지고 이 한반도 혹은 한반도의 대동강 이남, 더 심하게는 한강 이남, 니네는 원래 조그만 나라였고 별볼일 없는 나라였고 생긴 지도 얼마 안된 나라였고 그러니까 우리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한 것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고고 인류학이 발달하면서 전부 드러나게 되고 예전에는 몇몇 학자들만 이런 화식열전 같은 거 보고 사기열전 봤지만 지금은 뭐저 같은 사람도 보고 지금 스물 몇 살짜리 우리 아들도 보고 고등학생들도 볼수 있고 초등학생도 인터넷에서 다 관심만 있으면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속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숫자가 많은 자기네들 인구를 동원해 갖고 중국 국뽕들, 일본 국뽕들을 동원해서 계속 자기네 선조들이 거짓말했던 것을 계속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보게 되면은 이게 여기 나왔던 예, 맥, 숙신, 주신, 조선 뭐 이렇게 하나라 때 이렇게 다 있었는데 다이뭐 여기 다 고조선 우리 환인, 환웅, 이 단군도 한 사람이 아니라 47대 단군까지 이게 쫙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게 고고학으로 다 나오는데 우리 뭐 앞으로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죠. 처음엔 한나라가 저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큰 나라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던 은나라, 상나라가 저 정도 차지했고 주나라한테 멸망당하죠. 주나라는 뭐꼭 한족이라고 할순 없지만 아무튼 제법 크게 됐고 그러나 주나라가 망하고 주나라는 다시 쭈그러지고 이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걸쳐서 지금 연나라가 요렇게 되고 연나라 요만큼을 갈석산으로 해갖고 지금 요 시기에 그이 사마천 할아버지가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마천 할아버지는 자기가 종군 기자였기 때문에 다 다니면서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었던 기록 얘기를 다 취합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저 노란색 연이고 이게 이제 한나라로 와서 한나라가 이렇게 커지게 되죠. 한나라가 다 통합을 해서 이때 이제 사마천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요 강, 요게 이제 난하, 요하. 근데 난하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 그림도 잘못된 거죠.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죠.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지었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진시황은 왕에 있은 게 15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있던 거를 다 연결해서 조금씩 하자고 명나라 때까지 해가지고 고구려 담도 뭐 만리장성이라고 사기치고 지금 그런 판인데 갈석산을 보는 것이 이제 다수설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장진우 선생 그 왜 경제학자들은 그러면 지금 돈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부채이다. 우리가 뭐 회사 다니면은 돈을 미리 주고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시키나요? 아니잖아요. 1일부터 25일까지 근무하고 지난달 거를 25일날 주는 거잖아요. 또 이달 근무한 거는 다음 달 25일 가져봤든지 30일 가져봤든지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다 부채죠. 그 부채 갖고 돌아가는 거죠. 군인들 월급, 공무원들 월급 다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부채를 중앙은행에서 일반은행에 돈을 꿔주면 일반은행이 기업들한테 돈을 꿔주고 또 그 일반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해서 은행에 빚지고 종업원들한테 빚지고 세금도 늦게 내고 빚지고 하면서 그 부채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사람이 이 경제학이라는 것을 이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이런 걸 몰랐느냐? 왜 이런 걸 말하지 않았느냐? 왜 진실을 말하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돈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원래는 역사학, 도덕학, 그 다음에 일반 과학 밑에 있는 학사 과정에서 하던 공부였는데 수학과 물리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물리학을 좋아했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1800년도 말에 매스매틱스 할 때, 그 다음에 피직스, 폴리틱스 할 때 이거를 어떤 경제학을 수학을 집어넣어서 학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코노미에다가 이코노믹스라는 걸 붙여가지고 어거지로 수학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수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뻑이 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역사학, 도덕학, 일반 과학 밑에 있는 건데 이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경제학자들이 돈은 이런 것이다. 돈은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채라는 것은 뭐 원죄설 얘기도 나오게 되고 도덕 얘기도 나오고 착한 사람이 복 받는다 얘기도 나오고 뭐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느님, 부처님 이런 게 사실은 돈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경제사 공부를 하세요. 경제사 공부를 하세요. 자기도 수학으로 풀긴 풀었지만 이 양반 책도 마누라가 이름으로 쓰고 좀 골치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원래 신학자가 되려고 그랬었죠. 하지만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고 뭐 수학으로 해야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폼도 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학이 왔죠. 그래갖고 계속 안 되니까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이런 정책, 저런 정책 하다 법률 만들고 말 어렵게 쓰고 경제학이라는 것이 기초부터 잘못되었다. 돈을 벌려면 역사를 공부하고 도덕이라는 거는 교회식으로 따지면 하느님의 인사국가 방식, 뭐 불교식으로 따지면 법화경에 나오는 법계의 살림살이. 살림살이가 뭐예요? 경영이잖아요. 세상 경영 방식 이런 거. 그 다음에 노자 유이자 할아버지는 세상 경영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종교라는 조직이 아닌 일반 개인들이나 지도자들한테 갈 수 있는 사상을 설명을 했죠. 돈 얘기, 정치 얘기, 부부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경제학이 통째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이 아닌 이제 이 인류 역사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채들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돈으로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두바이에서 인공 강우를 내려가지고 두바이가 아주 지금 두바이가 6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건조기인데 아랍이 비가 왕창 오게 했는데 인공 강우를 뿌린 거죠. 그런데 인공 강우 방식은 이제 화학 물질을 뭐 염화나트륨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요드 화원 뭐 이런 거를 해서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수분 알갱이 즉 구름 씨를 살포하는 것인데 이번에 두바이에서 한 거는 마치 그러니까 전기를 약간 발생시켜서 우리가 왜 머리카락으로 이제 빗으로 머리 빗다 보면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정전기를 발생을 시켜 갖고 비가 오게 하는 아주 대단한 그 일을 해서 성공을 했죠. 비용도 쌌고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인공 강우의 원리처럼 구름은 있는데 비는 안 오잖아요. 인류 역사에 그 미지급 부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미지급 부채가 아직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고 인출할 수 없는 돈처럼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으로 이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나라 역사 발전 과정에서 수많은 미지급 부채들이 하늘에 구름처럼 그렇게 덮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한 한국인데 한 그럼 이게 구름씨가 뭐냐 뭐 나라가 뭐 생긴 지가 뭐 4300년 뭐 아닙니다 9000년 됩니다 9000년 정도 되고 외정시대도 있었고 참6.25 때는 뭐 여기 실제로 군인들을 보낸 16개 나라도 있었고 북한 쪽으로 보낸 그 물건도 많이 보냈고 남한으로 세계 한 54개국 정도 사람들의 돈과 피가 이 한국 땅에 다 이제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도 일본 놈들한테 뭐저 징용 끌려가고 뭐저 징병 끌려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우리 조상들 그거에 대한 미지급 부채 청산 받았나요? 왕조시대 때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조선 얼마나 그 계급사회로 해서 양반 쌍놈 평민 만들어 갖고 얼마나 인력 착취를 했나요? 그 미지급 부채들이 있는데 이 미지급 부채가 다 돈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돈의 본질은 인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생긴 이 부채인데 이걸 어떻게 어떤 구름씨를 뿌려서 이 돈을 쓸수 있을 것인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참, 제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세계 역사도 알면 좋지만 일단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한번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기의 화식열전 공부하는데, 사기에 나와 있는 조선열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아, 뭐, 우리 화식열전 공부하면서 이제 조선열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조선 왕 위만은 원래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 조선을 약탈하고 복속시켜서 관리를 두고 보루와 요새를 쌓았다.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자 위만 조선은 요동의 외곽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한나라가 생겨났지만 위만 조선은 너무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고쳐 패수까지 경계로 삼아 이를 연나라에 속하게 하였다. 연나라 왕 노관이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위만이 망명하여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상투를 틀고 조선인인 척하고 만의의 의복을 입고 조선 사람들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요새를 빠져 달아나 패수를 건너 진나라의 빈 땅의 아래 위 보루에서 살면서 진번 조선의 동이족들과 옛 연나라 제나라 망명자들을 점차 복속하게 되고 왕이 되어 자기가 왕검성을 도읍으로 삼았다. 때마침 효해 고후 때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이 되자 요동태수는 위만과 이렇게 약속했다. 위만은 외측의 신하가 되어 요새 바깥에 그 동이족들로 보호하고 변방이 도적질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 만이 그러니까 이제 동이족 뭐 부여 예맥 숙신 흉노 오한 뭐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한나라 천자를 뵙고자 하면 이를 막을 수 없다. 이래서 한나라 천자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런 이유로 위만은 한나라와 이 조선 이쪽의 사람들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그
위엄과 재물을 얻어서 그 이웃의 조그만 나라들을 침략하여 항복하게 하니 진번 임둔이 와서 전부 우리만 조선에 항복을 했고 사만이 사방이 수천이었다. 그런데 위만 다음 손자 우거 때에 이르러서 이 우거의 꼬임에 넘어간 한나라의 망명자들이 전부 위만 조선으로 많아지고 그런데 우거는 아직 천자를 찾아가지도 않았다. 진번 옆에 조그만 나라들이 아, 우리 한번 한나라 천자 뵈러 가자 하는데 우거가 거꾸로 못 가게 했다. 그래서 한나라는 장군 서파를 보내서 우거를 회유하려고 했으나 우거는 필요 없다라고 거부했다. 서파가 물러나서 국경에 이르러 폐수에 닿자 마부를 시켜서 서파를 전송하러 온 자인 조선의 비왕 장을 찔러 죽이고 즉시 강을 달려 요새로 들어가 천자에게 귀국 보고하기를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 라고 자기가 이제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 라고 서파가 얘기를 한 거죠. 서파는 그 명분이 좋다고 여긴 즉 꾸짖지 아니하였고 속여서 했지만요 서파를 요동 동부 부위로 삼았다. 조선은 이 서파를 위만 조선은 서파를 원망하고 군사를 내서 서파를 결국 공격하여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뚜껑이 열렸겠죠. 그래서 한나라 천자는 죄인들을 뽑아서 조선을 치기로 했다. 그해 가을 누선 장군 양복을 파견하여 제나라 보하이만을 거쳐 5만 군사를 보냈고 좌장군 순체는 우거를 토벌하고자 요동에서 나왔다. 7천명을 풀었다. 우거는 군사를 풀어 험한 곳에서 막았다. 좌장군의 그 많은 수가 요동의 병사를 이끌고 먼저 방종하다가 패하여 흩어지고 다는 달려서 되돌아오니 법에 따라 참수되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누선 장군 양복하고 좌장군 순차가 만나서 같이 고조선을 공격해야 되는데 서로 공을 세운다고 서로 다투다가 졌다 말 완전히 패해서 엉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누선 장군 양복은 제나라 출신 병사 7천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도달했다. 우거는 성을 지키다가 누선 장군의 군사가 별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성을 나가서 누선 장군을 물리쳐버리니 누선 장군은 패하여서 도망가 버렸다. 누선 장군 양복은 무리를 잃고 산속에서 10여 일을 숨었다가 점차 흩어진 병조를 구하고 거두니 다시 군대가 갖추어졌다. 좌장군 순체는 조선의 패수에 서쪽군을 공격하였으나 앞에서부터 깨뜨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졌다라는 거죠. 천자는 두 장수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내 위산을 다시 보내서 군대의 위엄으로 가서 우거를 설득했다. 우거는 사자를 뵙고 돈수하고 사죄하며 말하기를 원래 내가 항복하려고 그랬는데 저 두 장군이 사수를 써서 나를 죽일까봐 내가 항복을 안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항복하면 나를 계속 여기 왕으로 한다는 어떤 징표를 달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태자도 보내고 사제하고 말 5,000필도 하고 또 군량도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우거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쟤네들 위만조선 항복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천자가 위산의 목도 베어 죽였다. 좌장군은 폐수 상류의 군을 격파하고 나아가서 성 아래에 이르러 서북쪽을 포위했다. 누선 장군도 다시 가서 성 남쪽에 가서 자리 잡았다. 우거가 마침내 수개월을 견고하게 지켜내니까 뭐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다. 좌장군은 원래 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고 천자의 총애를 받았고 연, 대의 병조를 거느렸고 사나웠으며 승세를 타고 있었고 그래서 군사들은 많이 교만했다. 누선은 제나라 지방의 병조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들어왔는데 이미 여러 번 패하여 도망했었으니 그에 앞서 우거와의 전투에서 또 져서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병조를 잃고 잃었다. 병졸들이 모두 자기네 장군을 두려워했고 장군은 부끄러웠다. 우거를 포위하고는 있으나 빨리 강화를 맺고 집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은 질질 끄고 되는 게 없으니까 다시 제남 태수 공손수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빨리 조선을 정복하든지 항복을 시켜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허위 보고를 해서 천자는 공손수를 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좌장군이 이제 안 되니까 이 조선을 다시 급하게 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그 거기에 위만조선의 이제 상, 노인, 한음, 니게, 참, 왕겹 밑에 사람들을 뇌물로 다 꼬셔가지고 스파이들을 만들어가지고 막지 의자왕이 말할 때 예식진을 꼬셔가지고 의자왕을 체포했던 것처럼 이때 이미 벌써 밑에 다섯 사람들을 뇌물로 한 나라가 다 해가지고 안에서 쿠데타가 이렇게 일어나서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을 해갖고 이때 그래도 내통했던 스파이들을 회청후, 적조후, 평주후, 기후, 그 다음에 온향후, 이렇게 네 개, 그러니까 회청, 적조, 평주, 기후에 사군을 설치했다. 근데 이 사군 설치한 게가 북경 밑입니다. 이걸 나중에 외놈들이 남쪽으로 끄잡아 내려갖고, 그 경제학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기네 밥그릇 없어지니까 계속 뭐 역사하고 관련없고 뭐 수학으로 계속 푸는 수많은 경제학자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안 그러면 경제학 자체가 없어지고 다 역사학과 학으로 경제학이 없어질 판이니 현대 세계에서 경제학이 갖고 있는 영향력, 힘, 파워, 권력 이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이 왜곡된 일본 외놈 역사들을 외정시대 때부터 갖그리던 이 철밥통들이 안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마천의 사기에 써놓은 산사군 위치를 보게 되면 전부 북경 이남이라는 거죠. 결국 마지막은 좌장군 양복은 응징하게 이르러 공을 다투며 서로 질투하였으므로 기시영, 아주 천자가 그렇게 이뻐하던 사람을 시체를 다 찢어서 죽이는데 망신시켰다. 누선 장군도 같이 죽이려고 그랬지만 돈을 바쳐서 속죄했죠. 그리고 그냥 서인이 됐다. 사마천 할아버지는 돈이 없었죠. 그래갖고 뽕알을 잘랐지만 목을 자르든지 뽕알을 잘라야 되는데 누선 장군은 돈이 있어서 죽지는 않고 그냥 서민으로 됐죠. 그러니까 태사공이 마지막에 조선열전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우거는 왕검성의 견고함에 힘입어 저항하였으나 나라는 이에 사직이 끊어지고 서파는 공을 세운 것처럼 속여 군사를 내어 속였고 누선 장군의 편협함은 잘못을 떠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번호를 잃고 뉘우치는데도 오히려 의심을 받았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공손수 순체 전부 모두 추살되었다. 이두 군사가 함께 치욕을 입으니 그 부하 장수들도 제후가 되지 못했다라고 조선 열전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외놈들하고 외놈 밑에서 밥벌어 먹고 살고 있던 식민 사학자들과 그의 제자들이 전부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우거 이하 5명을 그 한사군의 위치는 적조, 회청, 기, 평주, 온 여기입니다. 오는 나중에 덤으로 하나 준 거고. 낭랑군은 최씨 여기 번조선의 부자인 최씨가 평양에 세운 낭랑공주가 있던 건 낭랑국이고 이거는 낭랑군이라고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조선열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렇게 인류 역사에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부채는 전부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부채를 확인하고 그 미지급 부채에다가 구름씨를 뿌려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군자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인데 일단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